임히어로, 네, 임영웅, 네, 잘 지내니? 네. 네, 우리 임영웅 트로트로 와서 최초로 고척 스카이돔에 서다입니다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예, 정말 그 팬서비스를 가장 잘해줄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뽑힌 우리 임영웅 씨가 다가오는 12월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을 한다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. 예, 예. 임영웅 씨 팬들은 첫 단독 콘서트가 끝났습니다만은 긴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. 팬 서비스를 잘할 것 같은 1위 스타잖아요. 정말 제대로 팬 서비스도 준비했더라고요. 뭐냐면 지금 첫 단독 콘서트가 정말 끝나기도 전에 그 마지막 날 정말 굉장한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 12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앙코르 콘서트 하겠다.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. 임영웅 씨가 열화 같은 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2월에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앙코르 콘서트 개최한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곧 돌아오겠다 했는데 날짜 알려드려야 되죠. 부산은 12월 2일, 3일, 4일. 서울은 12월 10일, 11일 이렇게 총 5일간인데 아까 말했던 그 고척 스카이돔 요게 서울 공연인 거죠. 야, 이거는 영기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고척 스카이돔이 가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꿈의 무대라고. 아, 뭐 꿈의 무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할 수 엄두가 안 나는 정도. 왜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공연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제 좌석을 채운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떤 팬덤의 상징적인 의미 같은 거거든요. 일반 좌석이 2만 석에 이제 스탠딩 이제 그 공간까지 합치면은 약 3만 석 가까이가 네?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와.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은 가수분들이 공연을 못했고 누가 공연을 했냐면 BTS, 빅뱅, 엑소, 싸이 대규모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제 대형 팬덤을 가진 국내외 가수들인데 우리 임히어로 임영웅 씨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무서운 화력을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. 네. 아니 임영웅 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팬덤인데 그렇죠. 그래서 임영웅 씨 팬클럽 회원이 임영웅 씨 고향 인구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임영웅 씨 공식 팬클럽인 이 영웅시대 회원 수가요. 8월 이 17일 기준으로 18만 800여 명입니다. 와, 엄청난 숫자잖아요. 팬클럽 가입자 수는 이 충성도 높은 팬들의 숫자가 얼마나 높은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. 임영웅 씨 공식 팬클럽 18만 명의 회원 수는 이 포천의 아들로 불리는 포천시의 인구수보다 약 3만 3천 명이나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. 대단한 거죠. 제 주변에도 임영웅 씨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가장 놀라운 건 연령대가 편중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. 맞습니다. 이 18만 명이 넘는 팬클럽 회원수도 놀랍지만 그에 못지않은. 자, 그러면 임영웅이 콘서트를 하면 몇 살부터 몇 살,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이 청중이 올 것인가. 그거. 근데 세상에 임영웅 씨가 진짜 팬서비스 잘하더라고요. 매회 이 나의 표를 산 분, 이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체크한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세상에 100세가 넘는 분도 온다. 임영웅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. 유아부터 100세까지 오는데 그중에서 최고는 102세 된 분이 왔다.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유일무이할 것 같다. 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. 이걸 만들어준 분들이 누굽니까? 팬들이잖아요. 임영웅 씨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.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12월에 고척 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할 거고 그 다음 장소도 또 궁금해져요.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재밌는 댓글을 찾아봤는데요. 네. 이번에 임영웅 씨 콘서트 피켓팅이라고 하죠. 정말 피튀기네 티켓팅에 실패를 한 자식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 엄마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냈어 라고 하는 이 자녀분들이 댓글을 썼어요. 임영웅 주제 파악해라. 3만 명이 웬 말이냐. 빨리 5만 명 공연장으로 빨리 가라. 왜 이렇게 주제를 모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원성이었는데요. 가요계에서는 이 임영웅 씨의 이 팬덤 규모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 고척 스카이돔은 물론이고 더 큰, 훨씬 더 큰 규모인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도 가능하다고 보고요. 또 6만 5천 석이 준비되어 있는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 아주 무난하게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야,